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뜨겁게 튀긴 돼지 감자 프라이와 그리고 아보카도 소스입니다. 네, 먼저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분간 쪄낸 돼지 감자, 간을 위한 소금, 딥소스를 위한 아보카도, 사워크림, 라임, 스위칠리, 큐민, 그리고 마지막에 가니쉬를 위한 하몽과 크리스피 샬롯 준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아보카도를 이용해서 딥소스를 만들 건데요. 아보카도는 반을 잘라서 이렇게 결결이 네모나게 홈을 파주듯이 다이스를 치고 숟가락을 이용해서 가운데 살을 파냅니다. 보통 아보카도가 익지 않았을 때는 쌀떡에 담가놓고 하루 이틀 지나시면 쓰기 딱 좋은 상태로 물러집니다. 아보카도가 준비되면은 이제 사워크림 반개일 때는 한 두 테이블스푼 정도 좋고요. 그리고 스위칠리 같은 경우는 작은 하나 반 큰술 정도 넣으시면 괜찮습니다. 큐민 같은 경우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다양하게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큐민을 좋아해서 반 테이블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이제 라임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먼저 제스터를 갈아 넣고 주스를 라임의 반 정도 한 다음에 소금을 사용해서 간을 하시고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과학화물은 이렇게 형태가 조금 남아있게 너무 다지시지 말고 준비를 해 주시고 집에서 준비가 되신다면은 다진 홍고추 그리고 양파를 같이 넣어 주시는 것도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악화물은 준비를 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뜨거운 감자 튀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엄지손톱보다 살짝 큰 사이즈 정도 튀겨주시면은 5분간 익혔을 때 딱 적당하게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즈를 썰어주시고 이 안에 표면이 또 보여야 이제 노릇노릇해져서 더 맛있게 나옵니다. 기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70도, 18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준비를 하고 어차피 기름의 온도는 감자가 들어갔을 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높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썰은 돼지 감자를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의 온도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178도, 9도 딱 좋은 온도 같습니다. 이렇게 튀김을 넣으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 게 물기가 있으면 다치실 위험이 있으니까는 물기를 페이퍼 타월에 한번 제거를 하시고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감자를 넣기 시작하면은 기포가 떠오르고 잘 익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렇게 감자 같은 것들을 튀길 때는 가장 중요한 팁은 튀기고 기름에 나오자마자 시즈닝을 해주셔야 그 표면에 소금들이 달라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즈닝은 이제 맛을 가하다는 의미로 이제 소금을 하는 것을 보통 주로 얘기를 하고 저희 주방에서는 소금과 레몬 둘 다 사용을 하는 것을 시즈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익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가끔씩 얘네들끼리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 조리를 이용해서 좀 떨어뜨려 주시는 게 결과물이 이쁘게 나옵니다.
감자는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졌을 때 건져내시면 되는데 원하는 색깔보다 살짝 덜 났을 때 건져주셔야 건진 후에도 색깔이 좀 더 나니까는 이제 미리 건져주셔야 되고 바로 이제 시즈닝을 해주셔야 맛이 좀 더 살아납니다. 자, 이제 다 튀겨진 음식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감자는 살살살살 떼어주셔서 살들을 다 분리를 해주시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잘 담아낸 뒤에 아까 만들었던 구아카몰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구아카몰을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라임을 주스를 뿌려서 산도를 조금 높여주고요. 라임을 뿌리는 이유는 향도 좋지만은 아무래도 튀김 음식일 경우 조금 느끼하지 않게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말린 크리스피 햄을 사용하고 있는데 튀김 베이컨이나 혹은 생략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튀긴 샬롯도 마찬가지고요. 튀긴 샬롯 대신에 튀긴 마늘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요리 튀긴 돼지 감자와 아보카도 소스 완성되었습니다.